곡식을 타작하려고 하면 넓은 장소가 꼭 필요합니다. 포도주는 밀폐된 장소에서 만들어집니다. 이유는 이물질이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6장 11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리에 속한 상서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기드온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합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드보라가 통치하던 시대는 태평성대였습니다. 사사기 5장 31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그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부강했었다. 어려움이 없었어요. 40년 동안 평온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사가 사사기 6장 1절로 넘어갑니다. 사사기 1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기 잘 보시면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지배를 받게 했다. 지배 정도가 아니고요. 미디안이 시시때때로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해 오는 겁니다. 와가지고 다 치는 대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살 수가 없는 거죠.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겹게 했을까? 그 이유를 성경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는 눈앞에서 범죄했다. 양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못하고 그러면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되죠. 우리 감각이 있잖아요. 우리 정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이 말은 뻔뻔한 겁니다. 죄를 짓고서도 죄를 안진 것처럼 버젓이 하나님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그 앞에서 범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근에요. 한국에 청년 하나가 세 명을 죽였는데, 뭐 어플을 통해서 만났대요, 여자를. 뭐 잘, 관계가 잘안 됐겠죠? 그 여자 죽였어요. 그 동생도 죽였어요. 어머니도 죽였어요. 잡혔습니다. TV에서 보니까요, 전혀 마음이 없는 사람 같아요. 정서가 없는 사람 같아요. 로봇 같아요. 얼마나 얼굴 자체가 뻔뻔하고 그런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 사람이 어떻게 세 명을 죽였는데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기가 막힙니다. 지금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게 그거예요. 너무 뻔뻔한 거예요. 내가 분명히 잘못해 놓고서도 한 사람이 범죄해서 가정이 힘들 수 있습니다. 교회가 힘들 수 있습니다. 이웃이, 지역이, 나라가 힘들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것이 정확하고 명료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침략해 오는 겁니다. 정신이 없어요. 지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가 없으니까 산으로 도망을 가요.
그 산 속에 있는 동굴에 가서 생활을 해요. 또 웅덩이를 파고서 생활을 합니다. 이게 사는 겁니까, 어찌? 이 사는 게 아니죠.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때 같이 들어오니 참 비유 묘사가 기가 막힙니다. 그 사람과 약대가 무사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메뚜기 때처럼 몰려왔다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이 이해가 안 가죠. 성경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도 메뚜기 때가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작년에 중국의 메뚜기 때가 몰아닥쳐가지고 여의도 30배 이상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지요. 메뚜기 때 중에 가장 강력한 메뚜기 때가 사막 메뚜기 때입니다. 이 메뚜기 때는 몰려다니는데 4천억 마리가 움직여요. 한번 움직이면. 상상을 해보세요. 4천억 마리입니다. 한번 쓸고 지나가면 폐허가 돼버려요. 그 농장, 곡식 이런 단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사기 6장 5절의 묘사가 그 정도로 미디안 사람들에게 힘들고 지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7년 동안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백성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뻔뻔한 범죄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심각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는 겁니다. 안 들키려고 공개된 장소에서 못하는 거예요. 몰래 그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잖아요. 내 미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돈을 벌면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집은 언제 마련해야 되고 직장 문제 이런 계산을 하고 어떤 소망을 두며 살아가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그게 아닙니다. 먹는 문제가 걸린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걸린 겁니다.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빵이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기드온은 불안한 상황입니다. 초조한 상황입니다. 두려운 상황입니다. 견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가장 기드온이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기가 막히죠? 타이밍이. 그러면 우리는 또 기드온은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도 그런 기대를 갖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드디어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으니까 기드온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자, 1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아무 감동이 없습니까?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기드온이 힘센 용사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는. 그런데 성경은 큰 용사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적어도 큰 용사라고 하면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 타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을 규합해서 미디안과 싸우는 장면이 한 장면이라도 있으면 기드온은 대단한 인물이고 큰 용사라고 인정을 해주겠지만은 이거는 빵이 필요해서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몰래 들어가서 타작을 하고 있으니까 큰 용사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큰 용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희한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느껴집니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하는 장면이 목격이 안 돼요.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기드온이 하는 행동을 보면 행위를 보면 안 느껴져요. 도무지 안 느껴져요. 그런데 성경은 기드온을 향해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압니까?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한마디 언급이 없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런 성경을 그냥 지나간다 그러면 대단한 신앙이든지 이상한 거죠. 이해가 안 가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한마디 말도 없이 큰 용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우리가 봐도 그것이 합당하지가 않는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기드온은 당신은 큰 용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은 기드온에게 아무 설득력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 그거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들 하잖아요. 분명히 내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한테 나타나서 그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고 너는 큰 용사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쉽지 않다. 그 말씀을 소화하기가 힘이 들다는 거죠. 기드온이 그러니까 항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항변합니까? 사사기 6장 13절에 보면 내가 선조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옛날에 애굽에 박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다 그러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왜 지금은 책임지지 않느냐 그런 말이잖아요. 왜 지금은 손을 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 내가 들어보니까 그 옛날에는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이 행했다 그러는데 왜 지금 나에게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과 같다. 우리 백성과 민족을 버린 것과 같다. 아무리 나한테 큰 용사, 힘센 용사,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이야기를 해봐라.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것이 기드온의 반응이었습니다. 솔직한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 빵이 필요한데 왜 나의 먹는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항변이죠.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지파입니다. 다시 말하면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우리 내 가문도 힘이 없고 약하디 약한 나에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신다 그러면 미디안의 침공을 막아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과 같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이것이 기드온의 최후의 진술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언급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했을 때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빵을 구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뭔지 압니까? 미디안을 정복할 계획을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엇갈리는 거 아닙니까? 자, 1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사사기 6장 16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드온에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다급했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16절에 이 말씀이 너는 큰 용사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6절의 말씀이 그대로 미디안을 통해서 성취되어져 갑니다. 그것이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 에게 있어서 큰 용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한다는 거예요. 이 감동이 안 일어나나 보시는데 한 사람 치듯 간단하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너는 큰 용사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힘든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암울하고 암흑같은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는 교회가 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그 사용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름이 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이 무서워서 도망가서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숨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언제 교회를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나의 신앙과 사역과 헌신이 하나님이 제대로 한번 사용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기드온을 사용해서 쓰신 것처럼 위대한 역사를 성취시키는 우리 신앙과 헌신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